네, 안녕하세요. 회원당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제 얘기를 좀 해볼까 해요. 그래서 꽤나 나쁘지 않았던 간호사 시절을 보내면서 간호사로 지내던 도중에 이렇게 제가 무속인까지 된 이유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좀 해볼까 합니다. 제 얘기를 꺼낸다는 게 사실은 좀 쉽지는 않은데요. 저도 이제 두 아이의 엄마이기도 하고, 한 가장의 부인이기도 하고, 그렇다 보니까 쉽지는 않았지만 제가 선뜻 이제 제 이야기를 꺼낼 수 있게 된 이유는 저도 이제는 신의 제자로서 정말 이름 걸고 열심히 해서 또 한번 잘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저도 들었기 때문인데요. 이렇게 간호사에서 무속인까지 되게 된제 사연을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저희 친정 엄마도 굉장히 좀 어렸을 때부터 굿도 많이 하셨고 또 명이 없다, 뭐 팔자가 세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면서 이렇게 뭐 무속인 집에 가서 물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희 친정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뭐 도사님처럼 이렇게 털도 뭐 수염도 이렇게 기르고 다니세요. 그래서 좀 다른 분들과는 좀 다릅니다. 그 자연인이다 같은 그런 느낌이세요. 그래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저한테 그런 걸 많이 굿하는 모습이나 이런 걸 제가 좀 어렸을 때 보기도 했었고, 그리고 일단 많이 아팠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이제 한쪽 눈이 안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오른쪽 눈이 갑자기 이유 없이 안 보이기 시작하고, 또 사람들을 만나도 사람들, 그냥 사람들 그 자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들 자꾸 점을 치게 되는 거죠.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저 사람은 어떨 것이다. 어렸을 때부터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다가 이제 간호사라는 직업을 가지고 병원에 들어갔을 때 병원에는 이제 생로병사가 다 가려지는 그런 직업군이다 보니까 삶과 죽음과 너무 가까이 있는 직업에 있다 보니까 죽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응급실에서도 그렇고 병원에서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게 되면 그 뒤에 이제 보이는 거죠. 그분들뿐만 아니라 이제 하얗게 뭔가 이렇게 허리가 굽어 있는 뭐 할아버지라든지 뭐 아니면 이를테면 지금 생각해 보면 조상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뭐 뒤에 기대어 있는 할머니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몸도 아프기 시작했던 것 같고 그렇게 보내다가 나중에 되니까 이제 제가 일을 못하게 될 정도로 몸이 많이 아파지더라고요. 그리고서는 제가 나름의 방법으로 절에 가서 혼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하면서 이를테면 지금 생각해보면 무불통신이죠. 말문이 터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친정엄마한테도 할아버지 목소리를 내면서 막 이제 막 얘기를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기 시작한 거죠. 그 뒤로부터도 저는 제가 뭐 무속인이 되거나 제자가 되어야 될 사람이라고는 생각한 적 없고 그냥 너무 허약해서 몸이 좀 많이 약한, 그래서 사람들이 좀 많이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하고 나중에는 아이가 많이 아프게 돼서 제가 이 일을 시작하게 됐는데요. 결국에는 간호사라는 직업도 이 무속인과 다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무속업에서 제자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부분 뭐 모든 것들을 해보고 그 이후에 이제 마음의 병을 얻었다거나 아니면 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다거나 이렇게 정말 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분들도 오시고 여러분들이 오시는데 그런 분들의 이제 기초에 있는 마음에서는 간호사가 가지는 역량과 무속인이 가지는 역량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들어드리고 그리고 그것들을 풀어낼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제가 신의 제자의 길로 들어온 게 나쁘지 않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으로 가는 길이 늘 좋을 수만은 없기 때문에 제자로서 고행의 길이기 때문에 항상 그에 대한 생각은 많이 가지고 있지만 이일 역시 제가 간호사를 했던 것처럼 사명감과 그리고 책임감을 가지고 한다면
이 일으로서도 제가 이름을 떨치면서 잘할 수 있는 제자가 되지 않을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모시는 신명과 함께 하니까요. 그리고 저한테 이렇게 감사히 제대로 된 저에게 오신 신명을 잘 찾아주신 저의 선생님과 항상 손잡고 믿고 같이 갈 거기 때문에 제가 이 길을 들어와서 이제 고작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역시 많이 힘든 한 10년이 넘는 힘든 시간을 견뎌왔기 때문에 저처럼 힘드신 분들 더 이야기 들어줄 수 있는 제자가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많이들 회원당 찾아주시고 이야기 물으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